안녕하세요. 책 리뷰하는 예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리뷰하는 태규입니다. 태규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 그러게요. 엄청 오랜만이네요. 그렇죠.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책 리뷰하러 온 태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빈님. 네. 저희가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께 리뷰하게 될 책이 어떤 책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쁘게 한복을 차려입고 한옥마을에 온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이유가 있죠. 뭔가 닮지 않았나요? 안 그래도 제가 이거 보고 예빈이 딱 보자마자 너무 닮았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오늘의 주인공 난설현과 뭔가 닮아 보이게 꾸며봤는데요. 닮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난설현은 27살이라는 짧은 생을 살다 가긴 했지만 그 생에 있어서의 불행함에 고스란히 작품 속에 녹여서 정말 주옥 같은 작품들을 많이 남겼던 조선시대 최고의 여류 시인으로 꼽힙니다. 오늘은 그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저는 이 책이 그 어떤 책보다도 조선시대의 여성들의 삶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태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대와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의 여성들의 삶이 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 조선시대에는 여자들이 글 공부를 하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재능이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안타까우면서도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면 예빈님, 그 이 책 속에 실려있는 시들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시가 있을까요? 저는 난설현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시가 가장 인상이 깊은데요. 제가 그 시를 원래는 미스터 선샤인에서 처음 봤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문체가 아름답다 정도였는데 이 난설현이라는 책을 읽고 난설현의 일대기를 알게 되니까 뭔가 그 시가 처연하면서도 씁쓸함이 느껴져서 더 좋아지더라고요. 태규님은 어떤 시를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이 책에 있는 시를 한 편 좀 읊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기대됩니다.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구독자님들 읽어드릴게요. 기대하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불은 물을 뿌리면 끌 수 있지만 사랑은 불 붙으면 끄기 어렵다. 얼음은 녹지만 잃어버린 사랑은 그보다 더 차가워서 사람 마음 속에 동상만 남긴다. 건드릴수록 아프고 시리다. 태규님의 이 좋은 목소리로 좋은 시를 읽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유, 칭찬 감사합니다. 예빈님, 네. 저도 읊었는데 예빈님도 한 소절 읊어주세요. 그럼 이 난설현이 죽기 전에 썼던 시를 제가 아까 좋아한다고 했던 시를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푸른 바닷물이 구슬바다에 스며들고 푸른 난새는 채색 난새에게 기대었구나. 부용꽃 27송이 붉게 떨어지니 달빛설이 위에서 차갑기만 해라. 너무 처연하죠? 너무 좋죠? 아, 너무 슬프다. 읽으면 읽을수록 곱씹을 수 있는 시가 난설현의 시인 것 같습니다. 또 소설책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로맨스잖아요. 그렇죠. 최순치와의 로맨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최순치 너무 낭만적이더라고요. 멋있어요. 특히 그 동백화관을 건네는 그 장면. 마치 그림의 한 그 부분 같다고 해야 될까? 맞아요. 읽으면서 제가 막 다 설레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도요. 예빈님은요? 저는 설명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최순치가 다쳐 있는데 그거를 우연히 난설현이 보고 방으로 데려와서 치료를 해주는 장면이었는데 그때 최순치가 난설현한테 초희 아가씨라고 굉장히 애절하고 아련하게 말을 하는데 제가 설명이 안 돼요.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애절함은 진짜 영화화해도 드라마화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그 둘 너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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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한다. 찬성입니다.
예빈님, 마지막으로 이 책, 난서론의 매력,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꼽자면 저 같은 현대 여성분들이 공감하면서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초이 아가씨는 결혼 전에 딸을 애지중지 키우던 집안에서 태어나서 천재성을 발휘하면서 살았는데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난설헌이 되고 나서부터 인생이 뭔가 나락으로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도 결혼이라는 제도로 이 전과 후가 많이 바뀌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뭔가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태교님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시대의 굴곡을 온몸으로 감내하면서 막 찬란한 시어로 자신을 스스로 일으킨 한 여성의 짧은 생이 너무 가슴이 아팠고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조선시대 최고의 여류시인 난설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정말 문체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소설책인데도 불구하고 읽는 내내 한 편의 시집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점점 날이 따뜻해지고 있을수록 봄이 다가오는 걸 느끼고 있는데 이책 보시면서 봄 기운도 느끼시고 난설헌이라는 인물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